국경협회 진돗개 브리딩 이제 번식이라고 하죠. 브리딩의 철학 어떤 철학을 가지고 번식을 하십니까? 아, 철학이 뭐냐면 예. 나는 국가유공자로서 예. 내가 이 나라에서 뭘 해야 되느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죽기 전에 나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걸 알았으니까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지옥을 가지 않게 해. 선한 사람이 되도록 거룩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자꾸 유도해야겠다 하는 걸 생각이 나듯이 진돗개를 볼 때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좋은 게 그래서 이제 쉬운 말로 지금부터 몇년 전에 영주에서 사람이 하나 문에 던져갔는데 그분이 부산 사람이에요. 백구를 다니고 데리고 다니면서 영주에서 옛날 기아집을 지어주시다가 비가 와가지고 수해에 떠내려갔어요. 보름 동안 찾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 부인께서 시동생 보고 그개 데리가 봐요. 형님이 항상 그하고 같이 다녔었어요. 한 귀로 흘리고 그 백구 데리고 갔더니 30m 되는 그 좁은 강폭에 중간지점에 30cm 물 밑에 모래 30m 묻혔어. 전혀 냄새가 나거나 볼 수가 없어. 거기 지서가지고 찾아냈어요. 진돗개는 그처럼 명예만 게야. 그건 토종이다, 순종이다, 제일정하는 거라. 이거는 자존심 주의하지 이거나. 아주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고 보물이다. 이건 살리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존경합니다. 나라에서 하실 일을 하십니다. 하시면서, 이제 듣고 계시지만 서울대학교 송호 교수 같은 분은 총재님도 객가 아닙니다. 300만 원 주시면서 말씀 사드시라고. 사료 사라고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이번에 우리가 12월 21일 셋째 주 토요일 날 송년을 해요. 오셔도 돼. 오시면. 거기에는 또 우리 서울대학교 다니시는 교수님께서 내년 3월에 서울대학교에서 강의해 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그것보다도 그분이 돼지를 지금 7,000두를 기르시는데 음성과 무안에 큰 나라에서 보조도 받으시고 그 사육장이 있는데 조금 그냥 10명 넘나 봐. 내가 돈을 받지 않는 거는 무료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행사 때 돼지 잡아가지고 오신다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고마운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큰 감동을 받는 거는 그건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또 한양대학교 교수님이 총재님 수술 받으셨는데 인삼은 독성이 있을지 몰라도 홍삼은 괜찮습니다. 홍삼 따로 사오시고 돈도 뭐한 30만 원 넣어주시고 오늘 목사님도 그러고 그래. 왜 그러냐고 그러시니까 총재님께 내가 길에서 행복하다는 거야. 정말 하면 행복이 틀리다는 거야. 우리가 말로 자존적 쉽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지금 언젠가는 우리 머머리 삼촌도 굉장히 좋은 거 기르면 정말 거기에 매력에 빠져. 아, 이건 개냐 이게 사람이냐. 정말 예쁜 여자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철학을 가지고 나는 절대 잡종을 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다가 걔가 좋아서 뭐 두세 마리 키우다 보니까 10마리 이상 돼가지고 번식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하면 되는데 계속 그 총재님 집에 가면 개장이 더러운, 사실 더러워. 걔 많아, 50마리 되니까. 개똥이란데 뭐 피똥 싸네, 뭐 거가 개 사지 마세요. 막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쥐는 팔아. 그러면 내가 그놈을 이뻐해야 되는데 여기는 회원가입을 하잖아. 쥐는 지 회원 만들잖아. 족보도 우리 족보 주는 게 아니잖아. 쥐가 만들어주잖아. 신뢰성이 어디가 더 있겠어. 그러나 나는 욕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꼭 해가지고 갔어. 똥 싼다고 막, 총재님 보세요. 그럼 돼요? 아, 내가 똥 먹는지 안 먹는지 원래 어떻게 알아? 강아지 저 그리고. 같은 경우에도 제 손을 떠나기에는 제가 다 일일이 관리를 할수 없기 때문에 그걸 막 네, 다 원망하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뭐그 사람도 뭐 결혼 서로 헤어지고 뭐 혼자 산다는데 뭐 난닝구 있고 뭐 총재님 뭐힘 좋아요 에이씨 뭐 이래가면서 나 사자 먹었어요 씨발 좆파라면 어느 사람이 뭐 시집 가겠어 지한테 뭐 지옥하는 거지 그 돌처럼 지 창피한 거지 사람들이 아 미친 사람 아니야 아 걔가 똥 먹을 수 있지 훈련을 시키던가 거다 파리약을 뿌리던가 씻고 와서 못 먹게 하던가 더 맛있는 거 주면 되지 그걸 가지고 나를 욕을 하고 걔 사진 보여주면 사람들이, 야, 뭐돈 40만 원 정도 주고 저 정도면 좋은 거 줬네. 100만 원짜리니까 다음에 이만 50만 원더 가져와. 100만 원 채워.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튜브, 아니, 동영상을 보냈어. 걔가 똥을 먹어. 야, 씨발놈의 새끼야, 개새끼야. 입에 다 주고 그래.
너 앞으로 나고 안 쳐가지고 총이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개보고 욕했잖아요. 내가 준 게 아니냐? 나들으라고 욕한 거 아니냐? 마음에 안 들으면 와서 바꾸고 가면 돼. 너 몇 번 바꾸고 갔잖아. 바꾸고 가면 돼. 걔한테 욕을 해. 저도 성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 너하고 나 얼굴 헤어져 이만 말하지 말자고. 아 그랬더니 내가 또 보냈어요. 뭐라고 보내? 근데 저는 이제 교육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어,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여기 있네. 다정한명중이 해가지고 내가 쓴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뭐라고 보냈나. 참고로 안녕하세요 총재님. 시간이 흐르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좀 무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숙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좋은 시간 되시길. 이래 보내놓고는 유튜브에다 막 그러려가지고 막 있는 대로 막 이목욕을 해서 거기서 또 무안에 간 개 한 마리 얻어가지고 좋다고 자랑해. 그래서 내가 그거 하나 보냈지. 만약에 그게가 내가 좀 뭐다 못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덤비지 마라. 그럼 이게 실수하는 거다. 개라는 거는 한 집에 식구가 한 배 다 성격이 틀리다. 예. 그렇잖아. 예. 저번에 어떤 사람이 하얀 거 노란 걸 보셨더니 검은 게 나왔다고. 야, 이 검은 거는 친구 하나 줬어. 검은 걸. 다음에 가는다고. 절대 안 나오는. 이게 번식의 방법이야. 그렇죠. 유전이 어려운 예. 거야. 계속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큰 소리를 내 자식이 있든 남의 자식이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듯이 개라는 건 지금 문제가 되면 조용히 와서 바꿔준다고 내가. 나는 암이 걸려가지고 방을 냈어요. 좋은 게 잡겠다고 나한테 아까 돈 성도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사람 또 찾아가라고 난 그런 사람이야. 아침에 저기 갖다 놓으면 다음에 또 좋은 기회 같으면 가져가면 되지. 거다 방을 벗어 막 망신을 주고 잘했다고 그러면 듣는 사람이 다 지옥하는 줄 몰라. 그렇다고 옷이라도 좀 깨끗하게 입고 점잖게 말하면 몰라. 18조 바라면서 지도 꼰대했다고 이러고 나오는데. 응? 그러면 뭐 좋을 게 뭐 있냐고. 내가 화내는 것도 아니고 지가 뭐든지 말하니까 다음에 잘하겠다고 이제 잘하겠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연결을 하시긴 해. 그런 문제를 겪으면서 좀 슬펐지만 예. 그건 대를위해 소를 희생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도 대다의 80% 사람들은 정말 토종을 기르는 사람들은 인간미가 있고 병원에 면회 오고 집에 찾아오고 시대집하고 참 좋은 분이 참 많아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